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. 오늘은 어찌 하오리까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어찌 하오리까, 정초로. 어찌 하오리까, 이 마음을. 잊으려면, 잊으려면 파도처럼 밀려드는 당신의 푸른 눈빛. 흔들어도, 흔들어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당신의 붉은 입술. 지워도,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당신의 하얀 얼굴. 어찌하오, 어찌하오 이 마음을. 어찌라는 말은 어떠한 이유로, 어떠한 방법으로, 어떠한 관점으로라는 말로, 어떻게의 경상도 말입니다.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 같았습니다. 왜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,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청춘이라는 것은 마치 불나방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. 죽음보다도 진한 사랑에 목말랐던 시절, 다시 온다면 왠지 모르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시 온다면 또다시 불나방이 되어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이겠지요. 어찌 하오리까, 정처로. 어찌 하오리까, 이 마음을. 잊으려면, 잊으려면 파도처럼 밀려드는 당신의 푸른 눈빛. 흔들어도, 흔들어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당신의 붉은 입술. 지워도,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당신의 하얀 얼굴. 어찌하오, 어찌하오, 이 마음을. 네, 오늘은 어찌 하오리까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